소개하려면 시안베이셔 리조트의 이그제큐티브 딜럭스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딜럭스룸은 38스퀘어미터고요. 방번호 4011호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발코니가 보이고요. TV 그리고 책상이 보입니다. 왼쪽에 침대고요. 자, 이쪽은 욕실입니다. 그리고 미니바, 왼쪽은 옷장이죠. 자, 침대 앞쪽만 일부 카페트고요. 전체적으로는 원목 마룻입니다. 자, 침대 한번 볼까요? 자, 침대는 지금 트윈 베드인데요. 이 트윈 베드가 좀 애매합니다. 자, 싱글 베드 치고는 폭이 넓습니다. 근데 두명 자기엔 또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침상이 높아가지고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둘이 뭐 이렇게 가까이 좁혀 자면 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협탁이 있고 이와 같이 스탠드가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좌측 우측 다 LED등이 있어서 매우 밝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당연히 TV가 있겠죠. TV가 있습니다. 우측에 트렁크 하나 정도 올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요. 왼쪽은 책상 겸 화장대입니다. 스탠드가 있죠. 거울이 있고요. 자, 여기는 또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의자입니다. 자, 방에서 바깥은 나무가 보이고 아주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미니바를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가 비교적 큰 편이고요. 자, 밑에 보면은 콜라, 맥주, 생수 있는데요.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되죠. 저기 커피포트 있고요. 커피잔, 글라스잔 두 개씩. 그리고 생수 있습니다. 자, 위스키인데 위스키는 돈 내야 됩니다.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자, 얼음 박스가 있습니다. 자, 뒤는 옷장입니다. 자, 옷장 보면 위에 이와 같이 옷걸이가 있고 목욕가운 그리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고요. 자, 우측에 보면 옷걸이가 있고 여기 안전금고. 내려오면은 다리미, 런드리 백 있고요. 밑에 실내화가 있습니다. 저기 욕실인데요. 앞에 변기죠. 왼쪽엔 지금 거울 있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타월, 컵, 대용량 베스젤이죠. 그리고 샴푸, 로션 제공합니다. 치약칫솔 제공합니다. 저기 보면 욕조가 있고요. 그 위에 샤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샤워꼭지가. 그래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 옛날형 구조입니다. 자, 방에서는 욕실에서는 방을 볼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에서 보이는 발코니 모습이고요. 저기 보면 의자가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나가면 나무인데요. 또 수영장이 보입니다. 저기 앞에 일부 좀 개천이 보이네요. 개천 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개천에서 온 냄새 뭐 그다지 나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그제큐티브 딜럭스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38 스퀘어미터입니다.